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길게 주셨어요. 비전 프로 CES 2024 참여로 기술 개선 기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ES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또 살펴봐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애플도 최근에 비전 프로 이제 2월부터 판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관련해서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힌트를 잡고 CES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핵심을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CES 2024 그리고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등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법한 섹터 이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좋게 작용을 하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 하지만 나쁘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또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작은 소테마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에 그러한 소테마들 한번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비전 프로로 다시 한번 이 트리거가 발생이 된 전 메타버스 기술 관련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아직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큰 붐이 좀 일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혹은 많게는 일곱 배, 여덟 배까지도 이제 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엔 다시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종결이 되고 나서 주가는 엄청나게 큰 하락,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지금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성과라든지 가시적인 이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사업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동안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사이에 뭐 반도체도 있었고 2차 전지 랠리도 있었고 방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주도 테마들이 이제 생겨난 것도 물론 이제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기술력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로 대두되는 XR AR 기기들의 이제 출시와 함께 관련 주들이 한 번 더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비전 프로 사진을 봤는데 예전에 봤던 첫 번째 모델보다는 굉장히 좀 슬림화되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결국 이제 상용화가 관건이긴 하겠으나 조금씩 사용량이라든지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또 콘솔 게임들도 예전에는 단순히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킥박스로 이제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돼서 AR 기기라든지 XR 기기를 착용을 하고 하는 이제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관련 사업 또 우리가 한 번 정도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는 단순히 성장성에만 너무 집중된 투기적인 투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낸 기업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가 그전에는 좀 막연했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될까? 우리가 거기서 뭔가 돈을 벌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함이 있었다면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상용화되면 이것과 접목되면서 뭔가 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에 관련된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저희가 너무 안 봐서 다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대표 종목으로는 덱스터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덱스터요? 나왔어요. 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의 원픽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구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 덱스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이 덱스터 스튜디오에서는 VFX라고 하는 특수 효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 효과 관련해서는 단연 이제 선두주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큰 돈을 벌기에는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이 사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의문보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덱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VFX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전 프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또 하나의 강했었던 테마가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웹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많은 콘텐츠들이 예전에는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요새는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을 기반으로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들보다 조금은 이 특수효과가 가미가 되는 어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덱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에 이러한 VFX 효과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에 힘이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이 덱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만 해외에서도 지금 매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압축을 해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은 지금 덱서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해외 매출액 300만 불을 이제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만약 이 메타버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덱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테마만 있고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조정을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가에 트레이딩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는 8,500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1차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덱서 제가 주가를 좀 길게 펼쳐놨는데 코로나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었고 이번에야말로 뉴스와 어떤 기술력이 조금 더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덱서를 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버스와 엮이는 모멘텀도 있겠지만 컨텐츠 관련해서 어쨌든 또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 엮일 수 있으니까 주가도 지금 아직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10월 말 정도에 바닥을 좀 찍었습니다. 그 뒤로 반등하고 있는데 한번 이슈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비전 프로 CS2024 참여 기술 개선 기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청원 PB께도 알려드렸죠. 이청원 PB님은 이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종목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맥스트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이언트 스택과 같은 기업이고 맥스도 당시 2021년이었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나와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시점에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이후로 대다수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달 올해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동사가 AR 플랫폼이라든지 웨어러블 전용 기기 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으로 엮이면서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내심 걱정스러운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저도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여전히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2021년에 큰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메타버스 이것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잘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주가는 실적의 움직임을 실적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당분간 개선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 당장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서 영업 손실을 보이는 이 많은 기업들이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맥스트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도 영업 손실이 지금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가급적 확인한 이후로 관련된 기업들은 공략하는 게 더 옳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트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나 테마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조금씩 저희에게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잘 선별은 해야겠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종목 선정해보시기 바랍니다.